자, 먼저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휴장을 했죠. 성금요일이었고 부활절 연휴로 일단은 오랜만에 미국 시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주의 시작, 미국 시간 월요일에 시장 마감 상황을 보시죠.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1% 정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지수도 역시 0.14% 하락세, S&P 500 지수도 소폭 하락하면서 0.02%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지만 하락으로 일단 한 주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올라가면서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 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거의 3%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857%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러면서 3년 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장중에는 한때 2.88%, 거의 3%까지 근접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실적 발표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흐름을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일단은 4개 업종 정도만이 상승을 했고 7개 업종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1% 가까이 상승했고 소재와 금융 섹터는 그나마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헬스케어 섹터가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약보합권에서 0.29%, 기술주들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보이지 않으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종목별 움직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기술주가 오히려 조금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2% 가까이 상승세, 반면에 애플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칩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등세,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함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 구글의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도 나란히 0.2%대, 0.5%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아마존닷컴은 0.7%, 테슬라가 2% 가까이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트위터가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적대적 M&A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포이즌 피를 시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트위터가 급등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적 발표한 금융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좋은 후실적 기록하면서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외에도 찰스 슈왑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찰스 슈왑이 거의 10% 가까이 급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좋지 않은 흐름 나타냈고요. 그리고 역시 또 하나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역시 실적 발표했는데 좋지 않은 실적 발표하면서 3%,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